디자인적 마케팅 경영 개발서 그릴 수 있어야 기업이다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 중국, 14억이 넘는 인구, 강한 토지, 저렴한 인건비 등 정말 좋은 투자 조건의 숱한 기업 자영업자 개인들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큰 꿈을 안고 중국에 들어갔지만 여러 어려운 실정으로 만만치 않은 중국 시장에서 백기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중국에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2005년 베이징 공항에 내리며 중국 대륙은 막연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출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거쳐 상하이로 17년간 중국에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릴 수 있어야 기업이다는 디자인으로 기업과 사업체를 브랜딩하며 17년간 중국에서 생존에 성공한 저자 표아트의 실제적인 중국 성공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브랜딩 시대. 세상의 모든 것이 브랜딩인 시대, 리더가 변해야 브랜드가 사랑받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직원의 퍼스널 브랜딩과 리더의 철학을 담은 단 한 줄의 카피가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통한 브랜드 이야기. 회사의 방향을 디자인해드립니다. 광고를 하면서 방향을 뚜렷이 찾게 됐고 우리 회사의 가치가 디자인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했다. 테이블지 의뢰의 로고까지 변경했다. 당시 어느 식당에서도 테이블지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식당의 문화를 담아내지 않았었다.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차별화된 브랜딩의 시작이다. 친근감이 필요하다면 캐릭터로. 중국인들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표현하기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RFID 기술을 접목해 상품과 팔레트 매핑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고 캐릭터를 제작해 다양한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디자인하라.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자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디자인도 경영도 테크닝 아닌 싱킹.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비주얼화해서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영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작력을 갖춘 디자이너, 마케터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자인하는 마케터, 마케팅하는 디자이너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경영자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림 한 장을 받아들고 희열감을 느끼는 경영자들을 만나면 만족감, 행복감, 그 이상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영자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본다는 것은 경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경영자가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릴 수 있는 기업의 의미. 그릴 수 있는 기업이란 단지 마케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목표, 비전, 그리고 미래를 모든 직원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낸다는 것은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꿈과 비전을 모든 직원이 함께 공유하며 거대한 성장을 이뤄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아이라는 기업입니다. 디자인적 사고가 낳은 블루아이. 블루아이 배양희 대표는 블루아이 탄생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코리아 부동산의 주업무는 부동산 컨설팅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입시, 여행 등 해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가 되었다. 부동산 회사라는 이름에 그 역량을 다 담기에 부족했고 브랜딩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책의 저자인 표아트는 블루는 블루오션,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블루오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블루아이를 탄생시켰다. 지금 블루오션은 아시아이다.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일종의 트렌드인 것이다. 블루아이 브랜딩으로 시작해 블루 캠퍼스까지 오게 된 건 역시 디자인적 사고의 힘이다. 처음 표아트에게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 작은 기호 도형 안에 모두 담긴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표아트는 로고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 회사의 철학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다. 때론 디자인 하나로 위로와 치유의 능력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만난 표아트는 디자인 컨설팅 이상의 파트너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표아트는 디자인 싱킹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디자인 싱킹을 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집단이 만나서 이 세상이 없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된 꿈을 그려가는 이야기는 혼자 꾸는 꿈보다 수월하게 그 꿈을 짓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안내판으로 그릴 수 있어야 기업이다를 추천합니다. 표아트는 상하이 저널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면서 블루아이의 교육 사업 분야인 손안의 캠퍼스를 통해 일상에서 브랜딩 과정을 쉽게 이해시키고 실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삶의 모든 행위가 브랜딩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모바일 사진학 강의로 상하이, 칭다오, 텐진의 교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